네, 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화와 수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그 형통할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에 이르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역사와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큰 영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서 얻게 되었고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복하여서 이 성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또 잘 건설을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7절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게 하였다. 아주 영화로운 그런 성으로 건설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열왕기상 6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것을 어떻게 건설하였는지 건축하였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영화로운 그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제사의식과 절기 축제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순례객들이 이곳을 향하여서 몰려오는 그런 만국에서 뛰어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비웃을 때에 15절 말씀해 보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있던 도시가 수치스러운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치욕을 보면 13절에 그것이 파괴되고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치욕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도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11, 12절 말씀에서 보여준 것은 거기에 기절함이로다. 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이렇게 기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의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은 결국은 식량이 결핍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수도로서 위치를 상실하고 황폐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보면 15절 16절 말씀에서 대적의 조롱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이전의 모습처럼 온전한 영광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온전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그 영어 성경들에 보면 거의 다 뷰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움이 있는 아름다움이 거하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또 황폐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영광과 기쁨, 아름다움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쓸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도시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황폐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황폐하고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한 그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18절부터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배워야 될몇 가지 교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 너무 빠른 기도가 없다. 또 너무 늦은 기도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무 늦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저녁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빠른 기도도 없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밤낮으로 내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8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쏟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라.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마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또 동일한 18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거의 끝부분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남자들이 다툼을 벌이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거기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이것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 정말 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같이 슬퍼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심정으로 동일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셨는데,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런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간절한 그런 기도 이미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유창한 그런 기도, 말을 잘하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이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기도할 때에 그냥 한 번, 두번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나 보내어서 확인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런 모습, 또 아이를 살릴 때도 그 굽혀서 여러 차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끈질긴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18절, 19절 말씀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였고,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였는데, 그 밤을 지나서 새벽에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은 그 중단 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만 기도하고 나의 기도 의무는 끝났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면서도 지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영화와 또 수치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우리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자원, 주님이 주신 것 나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사야도 자기 적군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 보내온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그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형편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